배송 정보 알려주지 않게 선물 포장 힘들었다. 야, 내 저녁 배고파. 점심은 도넛 반 개로 뜯었으니까 죽을 것 같아. 어쨌든 오늘은 알리에서 먹기용 당근을 따고 매방 세트로 이제 모자도 있는데 모자는 여기 있다. 토끼 모자. 네, 안 어울려가지고 뺐어. 얜 다른 애 입혀줘야지. 망했다. 오늘 왔는데 너무 어려워 보인다. 선반에 아니 이제 정리하고 하나 시켰는데 꽤 크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워 보여. 큰일 났네. 여기 이제 드라이버랑 나사도 있으니까 조여서 하는 건가. 조립식이 없구나. 어쩐지 조금 저렴하더라. 몰랐네. 에휴, 1번, 2번, 3번 이렇게 가나 봐요. 원래 이렇게 보통 가잖아요. 1번 거라도 이렇게 가나? 중국 건가? 네, 3번. 도전! 설명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나사도 들어있고 드라이버도 있어서 금방인데 조립식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근데 좀 모양 잡았는데 이렇게 1번, 2번, 3번 되게 복잡하고 막 뒤집어져 있고 헷갈리게 돼 있어갖고 제가 직접 대충 그림 보고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아. 네, 뒤에를 끼우려면 여기 단단하게 박아줘야 흔들림 없어서 박을 수 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요런데 이거부터 다 박아줄게요. 전에 이거 바구니랑 요거랑 그 다음에 박스 이거랑 예쁜 박스 근데 버릴 거예요. 안에 들어가지고 되게 많이 들어오죠? 너무 더러워. 그래서 너무 라면 박스 라면 습도 묻어갖고 너무 더러워. 예쁘게 했는데 박스가 버릴 거야. 여기다 버릴 거고요. 저는 카페에서 조립한 거에 그리고 조명도 이렇게 두고 여기 사물함 내가 붕 떠있죠 이것 때문에 사물함 이렇게 여기다 꽂는 거 미니 사물함 그 다음에 이거 조명 이거 바구니 바구니에 인형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박 그 통 이거는 먹을 거예요. 이거는 잡다한 거 박스 또 잡다한 거 인형 옷 그다음에 조화 뭐 이렇게 바구니 딱 꺼내놨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형까지 해서 딱 정리를 했어요. 훨씬 예쁘죠 전부 다. 그냥 그 좀 더 박스도 여기 바구니도 있고 이어폰도 있는데 가방도 있고 조금 더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러 개 날거해놔서 그렇지 이 꺼내놔서 그렇지 정리는 되게 전부 다 잘 돼 있어요. 어쨌든 더러운 박스 좀 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따로 해봤는데 얼마 전에 만든 토끼 오브제까지 같이 놔줄게요. 훨씬 예쁘다. 얘도 바구니가 들어가 있고 나와 있는 게 나을려나? 아니 안 들어가 있는 게 낫겠다. 지저분해. 네, 토끼 오브제까지 해서 깔끔하게 정리했어. 근데 옷이 하나 안 보여가지고 여기 하나 못 박았어요. 어쨌든 정리 완성. 힘들었다. 오브제가 위에 있어야 예쁠 것 같긴 한데 이거 치우고 위에 올려줄까? 위에 있는 게 예쁠 것 같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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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올려둘게요. 확실히 더 예쁘다. 귀여워. 밑에 둘게요. 이거는 잡다한 거니까 조명 같은 건 위에 둬야 예쁘긴 한데 여기다 올려두면은 좀 이상하구나. 이렇게 너무 짐이 많은가? 쓸데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러질 것 같아. 밑에 있는 게 낫겠다. 그럼 또 오늘 여기 있어. 그래서 됐다. 짜잔. 오늘 큰오빠 생일이었어. 몰랐어. 너무 울고 막 정신없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치웠고 나머지 이것도 갖다 버리려 합니다. 쓰레기 치워야 되는데 잘 됐죠? 뭐 모아서 버리고 그러고 자야겠네요. 분리수거라도 해둡시다 해도 모르니까. 아 맞아. 얼마 전에 산 거. 요거 트레이로 옮겨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자리가 모자랄 것 같은데. 아쉽네요. 국물 같은 것도 있네. 안 먹어서 버려야 될 것 같아. 쓰레기 버리기. 쓰레기 쌓인 거 좀 봐. 여기 싫어. 곰인형 같은 거 두면 되려나? 아, 아직 나 쓰러질까 봐 겁나네. 그때는 대략 청소를 좀 했습니다. 사기 잘했다. 되게 깔끔해졌어. 다음에 하나 더 살까? 최대한 대형으로 샀거든요. 어쨌든 완성!